미국의 미셸 톨페이와 웨이드 톨페이 부부는 이미 6명의 친자녀를 낳았지만 7명의 아이를 추가로 입양했다. 톨페이 부부는 6명의 자녀가 모두 고등학생 이상으로 성장한 후 우크라이나 출신 부모를 잃은 7명의 남매를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이들이 입양한 남매는 6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다. 이들 남매는 부모를 잃고 우크라이나의 고아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톨페이 부부가 7명이나 되는 남매를 입양할 생각을 한 건 아니었다. 미셸은 우리 가족은 우연히 7명의 남매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미셸은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남편 웨이드는 제철소에서 일을 한다. 이 부부는 2018년 평소 다니던 교회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5주간 미국으로 초청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미셸은 아이들을 다 키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가능할까? 7명을 위해 매일 요리하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등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웨이드는 아이들을 위해 다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 부부는 많은 고민 끝에 7명의 아이들의 입양을 결심했다. 입양을 결심한 후에도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었다. 이 부부는 2019년부터 입양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등 여러 일이 겹치며 2021년 7월에야 입양을 확정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한 번에 7명이나 입양한다는 이 부부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다. 톨페이 부부는 입양 기관은 처음에 우리를 의심했다. FBI의 신원조사도 받았다. 대부분의 입양 기관이 우리의 의도를 의심하며 함께 일하기를 기피했다. 겨우 일을 맡긴 입양 기관이 2020년 4월 파산하는 일도 있었다.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고 말했다. 톨페이 부부의 친자식들도 새로운 가족을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부모님을 돕고 있다. 데일리 레코드에 따르면 톨페이 부부의 친자식도 새로운 형제를 맞이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줬다. 톨페이 부부의 막내딸 조이, 15, 등 큰 언니가 독립하면서 가장 큰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7명의 새 가족이 생기자 그 방을 양보했다. 조이가 쓰던 방은 현재 3명의 어린 남자아이들이 사용하고 있다. 웨이드는 조이는 정말 배려 깊은 아이다. 바로 양보했다고 딸을 칭찬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이들은 영어를 계속 배우며 새 학교에 적응하고 있다. 미셸은 27살 아들 조는 학교 여자 청소년 축구팀 코치로 일하고 있다. 친딸 조이와 에나 그리고 입양한 두 딸 올레나와 리자도 그가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영어가 서툰 아이들은 축구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적응했다. 영어를 몰라도 축구를 하는 방법은 알기 때문이다. 톨페이 부부의 다른 딸과 아들들도 돌아가면서 부모를 돕는다. 쇼핑, 차 운전, 장보기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부분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톨페이 부부의 첫째 딸 테일러는 결혼 후 독립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어를 공부하며 아직 영어가 서툰 우크라이나 출신 아이들과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을 돕는다. 미셸은 대가족을 위해 요리하는 게 제일 힘들다. 저녁 식사로만 40개의 타코나 30개의 핫도그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6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일에 익숙하지만 두 배 더 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톨페이 부부는 모든 아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도 집안 내 규칙을 엄격하게 정했다.
다행히 아이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규칙에 맞춰 잘 지내고 있다. 톨페이 부부는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고 힘든 일을 겪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온 것도 신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웨이드는 올해 60세라 여러 사람이 내게 언제 은퇴할 거냐고 묻고 난다. 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하기에 은퇴하지 않을 거다. 건강한 한 계속 일할 거고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정윤 에디터, 윤윤. 아내 터프 포스트. 케이아.